자, 오늘은 성토 작업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보통 주말 농장을 하거나 이렇게 힐링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원래 농사지은 땅이 좀 딱딱하고 조금 또 정리 안 된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성토를 하거나 폭토를 하는데 오늘은 이 성토 작업하는 과정 전체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성토 작업한 현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땅을 전체를 한번 비춰보세요. 이 전체를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땅은 농막을 지을 땅입니다. 여기가 이쪽하고 저 아래를 한번 보세요. 아래하고는 한 20에서 30cm 정도 여기가 더 높습니다. 높은 게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농막을 지었을 때 농막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농막 위치를 이렇게 높게 만들었어요. 그러면 농막을 여기서 이렇게 길게 농막을 지을 겁니다. 그러면 농막 문 출입구가 이쪽 저쪽을 한번 보세요. 밖에 지금 차가 다니는 저쪽으로 전망이 아주 좋죠. 그럼 여기 샤시를 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쉬도록 하고 여기 들어오면 실내에서 창문이 좌우로 이렇게 나면 농막 공간도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뒤쪽에도 보면 아침에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나무들을 저쪽 테두리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좀 이쪽으로 옮겨 심었어요. 여기 큰 나무, 이 가죽나무라 그래요. 가죽나무. 그리고 여기도 이 나무를 저쪽에다 옮겨 심었고 대신에 이 전망 앞쪽에는 막힘이 없도록 나무를 다 뽑았습니다. 뽑아가 정리를 이렇게 했죠. 그리고 이게 수도를 저 길가에서 나중에 농막 지으면 거기에 농막 안으로 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공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수도가 저 중간에도 하나 있는데 저거는 급할 때 농작물에 물을 줄 때 쓸 수 있도록 저기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요 가에 보면 여기에 지금 울타리가 이쪽 땅 여기 성토하기 전에 이미 이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. 근데 울타리 옆을 잘 보면 여기가 화장실이 있죠. 이 간이 화장실입니다. 간이 화장실은 이게 따로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에 분뇨가 저장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 안에 쪽에 바람이 돌면서 냄새가 빠져나오면 이쪽으로 냄새가 올 수도 있어요. 그럼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대나무나 사시사철 풀은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만큼 여기 전체를 가릴 수 있도록 여기에 나무는 그렇게 심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농막 뒤쪽에는 대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고 이쪽에는 들판 여기다 한번 보세요. 참 좋습니다. 앞에 많이 터여가지고 소나무도 있고 전면도 이렇게 소나무가 쫙 펼쳐져 있고 막힘이 없어요. 그리고 오른쪽도 다 소나무 숲입니다.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또 디테일하게 이 작은 나무들을 울타리 펜스 쪽으로 줄 맞춰서 한 줄로 나무를 다 옮겨 주셨습니다. 나무를 이렇게 다 심어줘 가지고 이게 나중에 뿌리 내리고 나중에 자라면 참 농장이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흙이 보면 자세히 보시면 마산토인데 여기에 나중에 뭐 꽃을 심거나 또 어떤 뭐 작물 재배를 할 때 굳이 뭐 노타리 기계나 뭐 기홍기 트랙터가 없이도 삽으로도 호미로도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는 아주 흙이 참 좋네요.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예. 저 농막 높이보다는 이쪽이 높이가 조금 이렇게 낮게 지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지금도 현재 포크레인이 저쪽 끝부분에 평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. 그럼 요 입구로 한번 나가볼게요. 거의 뭐 모래 수준으로 흙이 너무 좋네. 여기는 보면 원래는 여기를 석축 작업을 하려다가 안 했는 이유가
여기 있는 대나무를 그대로 이렇게 살리고, 여기는 꽃을 좀 담기는 걸로 하고, 그 다음에 저쪽도 철쭉이나 이런 걸 나중에 심어가지고 예쁘게 좀 꾸미려고. 참고로 이 땅은 제 땅이 아닙니다. 제 땅이 아니고, 제 지인이 이번에 이걸 구입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인데,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. 성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지. 그 다음에 이 땅의 출입구가 여기인데, 여기가 북이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나중에 조금 깎아서 헐벌 여기 도다가 이 경사를 좀 완만하게 여기 만들어야 되고. 이쪽도 한번 보세요. 여기도 보면 원래는 여기가 나무가 심어져 있고 폭이 되게 좁았던 길을 여기 작업하시는 분이 큰 바위를 여기 쭉 축대를 쌓았습니다. 바위로. 그래가지고 이게 길을 넓게 확장을 했죠.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올 때 한번 보시면, 이쪽에서 한번 쳐보실래요? 여기 왔어요. 딱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정문이에요. 정문이면 여기서부터 펜스를 이렇게 칠 거예요. 여기가 이제 대문이 되고, 또 대문에서 저기 전봇대까지 펜스를 쭉 연결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농장이 되는데, 햇살도 한종일 잘 들어오고 막힘이 전혀 없는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. 지금 아침부터 여기에 지금 그 작업을 하는데 25톤 총 지금 12대를 헐벌 부었습니다. 12대를 부어가지고 저 끝에는 농막을 지금 높이 했고, 이쪽은 지금 조금 낮게 해서 지금 고르고 있는데, 여기가 지금 흙이 조금 더 바닥에 좀 더 깔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그 차가 들어올 때 좀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.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지금 오늘 성토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정말 땅이 이쁠 것 같습니다. 전체를 한번 쫙 한번 비춰보세요. 땅이 정말 좋습니다. 이걸 성토하기 전에는 땅이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, 이게 땅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미니까 좀 설레임이 온다라고 하나? 그런 느낌이에요. 자, 오늘 여기가 기장 철마입니다. 철마 이공리에 새롭게 주말 농장을 지금 꾸미기 위해서 성토 작업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